그러면은 이제 도표를 한번 그려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합시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넘어졌어요? 네.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자, 이게 1회차, 2회차, 그리고 3회, 4회, 5회, 6회가 천상설법이 됐죠? 네. 7회차, 그 다음에 8회차, 9회차 설법입니다. 그죠? 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여기서 색깔 조금씩 바꿔가면서. 자, 그럼 이거는 1회차, 이거는 2, 3, 4, 5, 6, 7, 8, 9회차죠? 그럼 1회차 설법이 어디입니까? 법보리장 알았냐? 위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2회차는 어디에? 보강명자. 3회차는? 보리천. 4회차는? 야마천. 5회차는? 도솔천. 6회차는? 타하자제천. 7회차는? 보강명전 2차. 8회차는? 보강명전 3차. 9회차는? 예? 입법개품. 헛거동원. 그죠? 수다리. 이렇게 환경은 7초 9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색깔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1회차 설법은 몇 품? 1회차, 그 다음에 2회차, 자, 반복합시다.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죠? 자, 1회차는 몇 품? 6품. 2회차? 6품. 3회차? 6품. 4회차? 4품. 5회차? 3품. 6회차? 1품. 7회차? 11품. 8회차? 1품. 9회차? 1품. 자, 보세요. 이걸 갖다 한 게 6, 6, 6, 4, 급여 3. 1, 11, 1, 역부 1. 왜 이렇게 들어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색깔 바꿔가면서. 너무 얇게 하나? 하지 말까? 아닙니다. 자. 1회차 설법할 때는, 자, 1회차 설법은 세금형, 요리하지 말고, 자, 요리하지 말고, 1회차 다시 반복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머리에 각인시켜버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설법이 있어요. 예? 자, 각 이제 아까 이제 설법 장소를 다 얘기했죠. 설법 품수도 다 얘기했죠. 네. 설법했는 제목을 얘기합니다. 네.
처음에는 세주 명품, 열애연 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기 가가지고 2차 수법에는 열애 명호품, 사성제품, 강릉가품, 보살문명품, 정형품, 형수품까지죠? 네. 그 다음에 자, 칠판 보시고. 자, 수미산으로 올라갑니다.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대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복품. 그 다음에, 자, 칠판 보세요. 저기, 야마천 올라갑니다.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대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자, 5회차로 쓸 법은 세품이죠. 6064 급여 3. 도솔천으로 올라갑니다.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대참품, 십해양품. 그리고 타자재천으로 갑니다. 어디 한품, 십지품. 자, 땅으로 내려옵니다. 돌을 다 닦았으니까. 시운반 잔다, 잔다, 자라, 자라, 자라. 안 깨나, 막, 팍, 막, 그냥. 집중! 에이! 자, 땅바닥으로 내려오면 11품입니다. 좀 깁니다. 똑같이 합성을 합니다. 한 품, 뭐죠? 십정품, 십인품, 아성지품, 열애수양품, 제조사주처품, 불부사의품, 열애신상의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도연행품, 열애출연품. 이래서 몇 품입니까, 전부 다? 11품. 그 다음에 이세간품, 한품. 8회차, 그죠? 네. 그 다음에 입법계품, 한품. 자, 보십시오. 여기도 세주명, 열애상, 보영삼매, 세계정, 사장, 세계도사나, 비를전화까지, 그죠? 네. 여기는 뭡니까? 열애명호, 사성제, 강릉가품, 문명품, 보살, 정인품, 형수품까지, 그죠? 네. 여기는 뭐예요? 성수미산대명, 수미정상대장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성 공덕품, 명부품까지. 여기는? 성야마천공품, 야마천공 개장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여기는? 성도솔천공품, 도솔천공 개장품, 십해양품까지. 여기는 십지품, 십정십동, 십이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살주처, 불부사, 열애시신, 상여품, 열애수 공덕품, 보현행급, 출연품. 그 다음에 이세간품. 그 다음에? 입법계품. 다 됐죠? 네. 깨끗? 네.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제 뿐이니까 다시. 네. 단지 보세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색깔 바꿔가지고. 무슨 색깔? 초록색 할까? 네. 고동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오케이. 1회차, 2회차, 장난치듯 3회차, 4회차, 5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이래가지고. 자, 여기서 처음에는, 자, 설법주 이름 들어갑니다. 누구? 보현보살. 여기는? 문수보살. 그 다음에? 법회보살. 해자 돌림이죠? 그 다음에? 공덕님보살. 그 다음에? 금강당보살. 금강당보살. 그 다음에? 세종과 보현보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현보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현? 문수가 나왔어요. 예? 보현문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있는데. 싹 지우고. 자, 1회차, 2회차, 4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됐어요. 여기는 누구? 보현. 여기는 문수. 여기는 법회. 공덕님, 금강당, 금강장, 세종과 보현이죠. 또 여기도 보현, 또 여기도 보현, 보현 문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환경의 설법주 이름이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보현보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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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현보살이죠. 그러면 또 여기는 또 등장하시는 분이, 여기는 문수가 있고 여기도 문수가 있죠.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하은경의 마다들은 누구다? 보현보살. 하은경은 보현경이라 해도 간이 아니다, 이거죠. 네. 예? 네.
특히 이품 같은 경우 전체 보현보살이 다 설법하시거든. 여기는 십정품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찬탄하는 대목이 나오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를 또 한 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루합니까? 최고,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세계 최고의 명강의를 듣고 그러면 다 보는 사람 있지? 자,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욕들은 뭐 해봐야 들어보는데.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자, 이제 뭐 장난치듯이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환경이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환경 몇 회? 7처 9회. 일곱 군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여기가 뭐예요? 보광명절. 여기가? 보광명절. 여기가? 보광명절이죠. 그죠? 이게 보광명절 몇 회? 1차, 2차, 3차. 줄 쫙 그으면은, 이거는 어디요? 땅이고, 위에는? 천상이고, 요거는 법보리장 알았냐? 그, 한일 얘기하죠?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야마천으로, 도리천으로, 야마천으로, 도솔천으로, 타다리천으로 동시에 설법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가서 입법개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이제 근본부패에서 조금 더 안 움직이시고, 지말부패 다 펼쳐져요. 예?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를 들고 있어요. 들고 여기에 예? 이 아이패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아이패드 여기다가 이 모니터를 100개를 연결하면 모니터 몇 개 나오겠어요? 이 아이패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100개 모니터에 동시에 나옵니다. 김연아가 밴쿠버에서 그 뭐죠? 피겨 스케이팅을 해가지고 그 메달 땄죠? 김연아는 밴쿠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모든 집집마다 텔레비에 다 나왔다. 그 어디서 배운 거다? 화학명이었어. 이제 이러면 이해가 하고죠? 네. 그 시공을 초에서 안 움직이는 거는 뭐다? 이판이다. 집집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는 사판이다.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이사, 명년, 무, 분, 별이다. 자,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다 들려요? 네. 이런 걸 동시구족, 상문다. 카톡 메시지를 날리는데 단체톡으로 탁 날리면 동시에 날아가죠. 동쪽으로 날아갑니까? 북쪽으로 날아갑니까? 나는 시방으로. 이게 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치를 알게 되면 이제 원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이 목소리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지만 이래도 간바 없이 가는 자. 그렇게 열애자는 무소정내여 영무소거다. 진열하고 온바도 간바도 없다 하는 것은 아, 이거는 부처님의 본체,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구나. 그럼 부처님은 어디든지 다 나타난다. 이거는 부처님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답이 나오죠? 네. 그럼 지분반은 지분반답게, 한반은 한반답게, 강사는 강사답게, 학인은 학인답게. 이렇게 각자 이치에서 살아가는 거. 자, 그러면은 1회차 설법은 여기서 누가 대빵이라 했어요? 보현. 예? 예, 보현보살이 나오고 2차는 문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머리 숫자 돌림들이 쭉 나와요. 아까 봤죠? 그죠? 예, 예, 머리 숫자 돌림. 이 머리 숫자 돌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수라고 하는 거는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믿을 시작이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뭘 믿느냐? 믿는 거는 네 가지로 딱 결정되고 정해져야 돼. 내 자신의 자성 청정심을 믿는 것이고, 그 뭐 헷갈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둘째는 우리는 부처님을 안 믿어도 되고, 부처님 법도 안 믿어도 되고, 스님들도 안 믿어도 돼. 뭘 믿어야 돼요? 자신의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뭐 이렇게 인물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족벌, 학벌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청정심을 믿어야 돼. 그러면 자랑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자기 자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지 자랑은 안 하고 내가 무슨 박사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인물 자랑 그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천년 만년 가도 얼굴이 바꿀 수 없는 이 생매를 따라가면서 절대 생매를 따라가지 않는 불수자성 수연성 하지만 자성을 지키지 않고 그 따라가지만은
무자성인 본자성,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양껏 자랑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거든. 자기 자랑해라니까 자기 자랑 안 하고 지 물건 자랑하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것이다. 가방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예? 네. 뭐 솜씨 자랑하고 그건 자기가 아니야. 일체 유익법이 여모 한포입니다. 여러 영여전 응답 여식하느라 응강 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자, 이 자성 청정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야말로 누구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야. 부처님을 믿을 수 있고,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갔던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롤 모델로 성취를 보내줬잖아요. 성정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부터 부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고, 부처님이 설해놓은 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토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을 믿는데, 지 자신도 믿지 못하고 청정심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삼보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야. 위선이다.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안 일어나는 것은 이 네 가지 믿음은 자성 청정심, 그 다음에 불,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스님을 수행자를 믿는, 요 선지식을 믿는 요 네 가지가 근본적인 사신이 되잖아요. 에? 이렇게 믿음이 성취가 딱 되면 사람이 처음에 정직해져. 정직해진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마음 깊어져. 깊어진 사람은 바다가 깊어진 만큼 넓어지게 되어있어요. 자연적으로. 그 믿음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것은 능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을 성취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오신체 같은 그 삼정차를 먼저 닦죠. 능원반들, 강패들 능원 다 배웠지. 그러면 삼정차가 뭐예요? 고기정성, 재기조인, 위기현업.